10월 2일 수요일 수호천사 기념일 입당송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본 기도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천사들을 보내시어 저희를 지켜주시니 저희가 사는 동안 천사들의 보호를 받다가 마침내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나의 천사가 앞장설 것이다. 탈출기 2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브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느니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그분은 사냥꾼의 덫에서 끔찍한 역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리니 너는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그분 진실은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한밤의 공포도 대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을 떠도는 역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알렐루야 복음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8장 1절에서 5절, 10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수호천사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호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서 천사는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악마의 그 모든 유혹들을 극복하자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시중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루카복음 2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니아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유혹을 받으실 때 그 유혹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의 순환의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정작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그리고 피땀 흘리면서 겟세마니아에서 고뇌하실 때는 천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예수님께 명예와 권력과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니아에서 고뇌에 가득 차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모두 졸고 있던 그 순간에도 천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부한 그 순간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단호하게 선택한 그 순간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고뇌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뒤에야 천사는 등장합니다. 삶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느님과 십자가를 선택한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시중을 들고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치게끔 시중 들고 십자가상 죽음으로 나아가라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수호천사는 우리 각자의 수호천사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보다 하느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 자신은 너무 피하고 싶지만 하느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을 내린 그 순간에 천사는 나타나서 그 결단을 지속하게끔 시중을 들어주고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들의 수호천사는 우리 앞에 십자가를 치워준다거나 물리적인 보호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신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유혹을 떨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한 결심을 했을 때 우리들의 수호천사는 그 결심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선택, 하느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수호천사와 우리가 만날 일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들을 떨치고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선한 결심을 함으로써 우리들을 시중들고 우리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우리들의 수호천사들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